저 수염이 안 나와. 진짜요? 많이 안 나요. 아, 그러시군요. TMI, TMI. 너무 진지하게 받아주셨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술가의 가방의 브랜든입니다. 성건적 하루에 바순이스트 유성건 씨 모셨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바순이스트 유성건입니다. 네, 아 정말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바순 수석. 으로 계시죠? 네. 거의 독일에서 몇 년 사신 거죠? 베를린에서만 14년 됐습니다. 이야, 유튜브를 하고 계신데 성건적 하루. 네, 홍보하셔도 됩니다. 성건적 하루라는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고 제가 혼자 이제 편집하고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데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됐고요. 이야. 아직 조그만한 채널이지만 뭔가 베를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요리도 엄청 잘하시고 네,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요리하는 것도 찍고 일상을 찍고 있습니다. 뉴스타.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바순이라는 악기를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주신 그런 아티스트이신 것 같아요. 바이올린이랑 피아노를 좀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네. 좀 안 맞더라고요, 현악기는. 부는 악기에 대한 열망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순하게 됐습니다. 우리 유성건 씨의 가방을 바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우. MB라는 회사, 브라질 회사죠? 네, 맞아요, 맞아요. 컴팩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작기도 하고 다른 케이스들에 비해 그리고 좀 더 가볍기도 하고 대부분이 아니. MB를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유성건 씨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깔끔 유성건 뭔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 핸드폰을 여기 놓고 다니시네요. 아, 리드 깎는 칼이죠? 네, 리드 깎는 칼. 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아, 네. 굉장히 날카로운가 봐요. 혹시 가끔 이걸로 면도는 안 하시나요? 저 수염이 안 나와. 진짜요? 많이 안 나요. 아, 그러시군요. TMI, TMI. 너무 진지하게 받아주셔서. 리드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말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적어도 2주는 걸리는 것 같아요. 2, 3주. 오래 걸리네요. 2, 3주. 오보에나 보통 매일매일 1시간 정도는 리드를 깎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 시간 이외에 1시간 정도는 리드에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충전기. 왜 네.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와우. 리드 케이스가 제가 리드 케이스도 지금 3개가 있는데 네. 연주 전용 리드가 있고 네. 이거는 만들어진 리드 중에 조금만 다듬으면 이제 연주할 수 있는 리드들 아... 그리고 이제 이 케이스, 큰 케이스에 있는 리드들은 와... 갓 만들어진 이제 한 1주, 2주 정도 걸린 내가 잘 맞는다고 되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테크닉도 되게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나무가 원래부터 안 좋은 나무면 뭐 아무리 잘 만들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근본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금수저면 좋죠. 그리고 이게 실 색깔이 다 다른데 빨간색 리드 실을 묶었잖아요. 네. 이걸로 잘 될 때는 이걸로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빨간 실로 했을 때 잘 나온다 그러면 빨간 실로만. 네, 이렇게 리드 케이스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이게 금색으로 DWK라고 써 있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DWK를 이제 한국 메이커다 보니까 되게 자주 접하게 됐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네. DWK 이제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모든 물건을 좀 지원받고 있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야, 갓 사장님. 이런 세계적인 바순이스트에게 이런 또 지원을 해주셔서 좀 읽어주세요. 제가 독어는 잘 못해서. 곤풍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를린이라고 적혀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이라고 적혀있네요. 이것도 또 DWK니까 악기용품 같아요. 리드를 만드는 철사. 벤치. 벤치. 이건 이제 리드 뒤에를 파는. 뒤에 파는. 여기 또 칼이 있고요. 제가 칼을 세 개를 씁니다. 하는 칼마다 좀 하는 용도가 달라요. 이 1mm, 1g으로 리드가 망가지고 리드가 좋고 좋아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칼 때문에 다치기보다는 철사에 많이 꽂혀요.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고 말이에요. 네, 그럴 때가 이제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이제 철사를 조심해야겠구나. 저도 좋은 리드 만들기 위해서 살짝 갈아쓰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사포에 살짝 가는 거기 때문에 유성건 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수첩. 네, 저희 핸드폰에 적으니까 매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수첩이 편하더라고요. 저 이거 엄청 좋아해요. 우리 관악기 하시는 분들의 최애 상품일 겁니다. 이게 립밤인데 제가 이제 이것만 14년째 쓰고 있거든요. 입술 껍질이 벗겨져가지고 리드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소리가 안 나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립밤을 발라주고 있어요. 튜너와 메트로놈 항상 또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제일 중요한 연습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트로놈. 얘는 뭐죠? 필름톤인데 뭐 리드 이제
흘리는 데 쓰는 필름통. 귀 마개인데요. 제가 이제 오케스트라 플레이어다 보니까 왼쪽엔 트럼본, 오른쪽엔 트럼펫이 있어요. 포르테시모나 뭐 뚜띠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이제 연주하다 항상 이걸 껴줘야 돼. 안 그러면은 귀가 상하니까. 뒤에 이렇게 합판 같은 걸 대는 플레이어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하다 하면 제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아,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바순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악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깔끔해요. 아, 편지가 하나 딱 들어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받은 팬레터예요. 연주하거나 연습할 때 이렇게 열잖아요. 네. 딱 이게 보이는 게 여기 써 있는 게 바순이스트 유상관님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뭔가 힘도 좀 나고 종이가 악기 모양대로 이렇게 변형이 됐어요. 딱 이 자리에 딱 항상 있어가지고. 아, 바순 스트랩이죠. 바순 목걸이. 그러니까 바순 무게만 한 3.5kg 정도 돼요. 끈을 항상 해주고 바순을 걸고 플레이해야 손가락도 좀 자유롭고. 색소폰이랑 똑같죠 사실. 맞아요. 네. 이건 좀 이제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제 진짜 쓰는 리드. 이제 제가 진짜 쓰는 리드. 연주 때 쓰는 리드. 아, 요즘 다 빨간색이네. 요즘 빨간색이 잘 나가나 보네. 아, 그러니까 빨간색이 잘 나가나. 빨간색.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좋은 리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저는 또 좀 바순하는 사람한테 꿀팁일 수 있는데 여기가 항상 침 때문에 되게 패드가 잘 안 떨어져요. 침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항상 이렇게 수분을 빨아들이는 행주 같은 걸 잘라서 항상 여기다 대놓고 있어요. 이건 이제 와인 코르크인데요. 와인 코르크를 잘라서 이곳은 와인 코르크로 힘, 그러니까 지탱하는 힘이 있어가지고 다치지가 않아요. 아무리 돌려도. 그래서 꼭 와인 종이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코르크나 이런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리드를 껴주면 완성이죠. 네. 근데 이게 바순이 색깔이 이 한 가지인가요?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네. 완전 밝은 색, 중간 밝은 색, 그리고 어두운 색. 근데 저는 중간 밝은 색을 했는데 네. 나무마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되게 운이 좋게 이게 주문하면 13년 걸려요. 그러니까 진짜요?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악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건 이번에부터 더 이상 주문을 받지 않아요. 왜냐면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그럼 13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저는 네, 그렇죠. 저희는 그냥 막 치고 내거든요. 이 바순은 누가 분유하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누가 길들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 1년 정도 돼야 이 악기가 되게 소리도 잘 나고 편하게 나고 그 사람의 색깔을 담은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이 해케리는 악기가 이제 바순 브랜드 중에 되게 제일 좋은 브랜드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바순하는 학생들이나 연주자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악기고 기다린 만큼의 그런 애정도 생기는 것 같고 장인 정신이 깃든 정말 다재다능한 유성건 씨의 바순 가방이었고요. 이제 평소에 들고 다니시는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우! 어울리는 에코백을 들고 다니시는데요. 진짜 이번 아시아 투어 오기 전에 에코백이 없으면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백팩 메고 다니면 좋은데 제가 악기를 이렇게 메고 다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바순 자체가 케이스에 막 넣고 이런 거 다 넣으면 10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 무거워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멜 수가 없어요. 네. 오! 책이 나왔는데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저는 책을 읽을 때 항상 제가 읽은 날짜를 적어요. 그래서 읽은 장소도 적어요, 항상. 2015년 5월 20일에 제가 봤을 때는 오디션 중에 읽었던 것 같은데 책을 다시 보고 싶더라고요. 다시 꺼내서. 그래서 이제 아시아 투어 이제 비행기서부터 다시 읽고 있어요. 아이패드인가요? 오, 키보드까지 있는? 유튜브 시작하면서 이제 아이패드로 전 편집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30이라는 나이가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 되더라고요. 콩쿠르도 나갈 수 있는 게 그쵸, 훨씬 네, 줄어들고 네. 학생 때는 뭔가 이 레파토리도 해보고 저 맞아요, 레파토리도 맞아요. 해보고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 항상 뭐 밥 해먹고 뭐 영화 보고 이게 무료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해서 그럼 유튜브를 시작해보자. 편집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네. 이렇게 댓글 달리는 거에 제가 이제 또 다시 댓글 네. 다는 것도 너무 재밌고 저도 되게 공감되는 것 같아요. 성건적 하루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주세요. 네. 오. 지갑. 네. 아, 지갑도 너무 이쁘네요. 한국에서도 차 타시나 봐요. 엄카. 아, 엄카. 에어팟이고. 약간 남색 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즈모 포켓. 이게 바로 그 유튜브 촬영하시는 네, 장비죠? 네, 이제 카메라 잘 껴서 네. 이제 키면 우와!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성건적 하루 구독, 좋아요, 클릭. 한번 해주시죠. 쉽지가 않더라고요, 촬영이란 게. 근데 이게 조그매가지고 그나마 좀 사람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보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8월 중순에 음반 작업이 있어요. 이제 생쌍이랑 그리고 고짜, 탄스만, 듀띠엘 이렇게 소나타를 이제 녹음하게 되는데요. 연주하게 되는데요. 네. 8월 중순에 녹음해서 한 저 10월에는 10월에 드디어 우리 유성건 씨 앨범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순이스트 유성건 씨랑 이렇게 함께 해봤는데요. 되게 참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거리낌 없이 보여줄 수 있었고 되게 좋은 기회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인터뷰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잠깐 한국 온 시간에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건적 하루와 또 섹스 온 더 브랜드는 이제 함께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가의 가방!